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 1만 명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15, 14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마운 것은 11개월째 제가 한 5천 명이 됐는데 4개월 만에 5천 명이 돼서 훨씬 더 빠르게 지금 1만 명이 된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좋은 알찬 강의를 준비해서 혹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또 여기에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 10간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0간 중, 천간 중에서 간목은 가장 첫 번째인데 제가 맨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번 간목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한번 여러분 앞에 이 간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간목을 볼 때는 일간에서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사주푼데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면 갑은 무조건 기토를 합을 하려고 합니다. 갑기 합. 그러니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간목은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남성들은 여성을 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간목은 나무는 흙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흙에 뿔을 내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목에게 기토는 뭐냐? 정제, 여자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만 있다면 간목은 재물과 돈과 남자들 같으면은 여성 그 여자들을 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성들이 간목을 갖고 있다면 시댁은 좀 품고 가야 한다. 그 시댁 식구들은 자기가 좀 어떻게든 희생하면서 끌고 가야 한다. 그런 책임이 있고 여성들도 간목이다면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욕심과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목 일간을 갖고 태어났다면 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목 하나는 또뭘 보냐? 갑은 우리가 을목은 생목이라 그럽니다. 생목. 생목. 얘는 예를 들면 사목이라 그럽니다. 사목. 자, 생목과 사목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라. 생목은 꽃이 피었을 때 최고 성공을 거두고 가장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목은, 갑목은 사목은 죽었을 때 벽과 민화, 땔감으로 들어갔을 때 최고 화려하게 성공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사주 풀때 어떤 큰 재물이 들어오는가 성공 하나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잘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갑목 자체는 인과 계가 있습니다. 인과. 반드시 수의 기구를 찾는데 물이 많으면 갑목은 물이 많으면 둥둥둥둥 떠 있는 통나무가 됩니다. 통나무. 그럴 때는 정첩시 떠돌아다니는 통나무, 큰 바다의 강가에 바다 위에 떠 있는 통나무와 비슷하니까 정첩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고 개수라는 것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통나무에게 비가 계속 내린다면 이때는 나무는 썩게 됩니다. 부목이 됩니다. 부목, 썩어, 썩을 붓자가 되겠죠. 부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많이 있다는 것은 갑목이 인수를 많이 취했다. 인수를 취했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오히려 활용 값어치가 없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배운 것이 식자 우한 오히려 근심이 되고 배운 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왜? 인수가 많다는 것은 식신상관이 극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력 100% 몇장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목은 먼저 보자. 얘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병적인 화가 필요하겠죠. 화. 화에는 뭐가 필요하냐? 병과 정이겠죠. 병과 정. 그 다음에 토가 필요하겠지, 토. 토는 내가 뿔을 내려야 하니까 얘가 없으면 힘이 없겠죠. 근데 무와 기가 있겠지, 무기. 그 다음에 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쪼개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경과 신이 필요하겠지. 자, 근데 얘들이 늘 대기 상태 있죠. 어떤 때 얘네들을 쓰느냐, 어떤 글자를 갖고 쓰느냐. 이게 바로 이제 명리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수겠죠, 계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갑목이 빨리 보자, 갑목.
제가 이 지금 강의는 2003년도에서 2013년도에 제가 이렇게 강의했을 때 이 강목 오늘은 그 편으로 한번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당시 했던 강의를 했던 것을 한번 제가 처음으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얘는 간목을 빨리 보자. 일간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면 반드시 계절이 있을 것이다. 춘이 있을 것이다. 봄. 봄에 태어났다. 간목 자체가. 그러면 생기가 있겠죠. 인묘진. 인묘진 월에 간목이 태어났다. 갑이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름철에 태어났다. 하. 사오미. 가을철에 태어났다. 신유술. 겨울철에 태어났다. 해자축이 되겠죠. 자, 간목을 갖고 태어났으면 어떤 이 어느 계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죠. 이때 이제 얘네들 대표주자가 갑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 봄이니까 반드시 좀 필요하겠구나. 뭐가 필요하냐? 햇빛이 필요하겠죠. 햇빛과 수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으면 안 된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 대표주자가 하나가 네가 딱 와야겠죠. 병화 떠라 이렇게 보겠죠. 병화. 정화는 필요 없다. 이게 힘이 약하니까 보겠죠. 그리고 여름이다 그러면 반드시 얘가 간목은 좀 가물어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수분이 좀 필요하다 이걸 해야겠죠. 임수가 필요하냐? 아, 개수가 좀 더 좋겠다 이걸 해야겠죠. 너무 가물었을 때는 임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얘 남은 그래도 개수를 좀 더 좋아한다 이게 보겠죠. 근데 이 개수는 되도록이면은 여름철에는 천간에 떠오는 게 좋고 다른 계절에는 지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좋다. 왜? 천간에 떠 있으면은 태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지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걸 좀 살피면 됩니다. 가을철에는 나무는 단풍이 늘고 아니면 저희를 이제 서서히 뗄감으로 써줘야 한다. 그러니까 병정이 필요하겠죠. 정화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보죠. 정화가 필요하면 술월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술월. 병정은 신과 유월은 병화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갈 때는 겨울이니까 얘는 너의 목적은 뭐냐? 뗄감이다. 뗄감을 했을 때 가장 화려하게 성공한다 이걸 보겠죠. 정화가 대표주자로 나와줘야 한다 이걸 보겠죠. 대표주자. 얘가 들어와가지고 해줘야 한다. 그런데 얘는 해월 자체는 그래도 얘는 병화가 더욱더 좋다 이게 보겠죠. 자, 그러면 간목을 갖고 태어났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벌써 나오겠죠. 뭐가 대표주자가 나오느냐 알겠죠. 이것이 있냐 없냐, 이것이 힘이 있냐 없냐를 보면은 이 사주가 격이 좋냐, 상급이냐, 중급이냐, 하급이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잠시 좀 봤습니다. 간목을 어떤 누구든지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봄에 태어났구나, 여름에 태어났구나, 가을에 태어났구나. 자, 그런데 얘 간목 자체는 간목이라는 놈은 또 뭐가 있느냐? 얘는 정과 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무는 반드시 용광로로 들어가줘야, 불로 들어가줘야 돼요. 활활 타올라줘야 돼요. 뗄감이니까 타올라줘야 돼. 근데 얘를 뭐냐면 경금이 도끼죠. 도끼가 얘를 좀 쪼개가지고 벽과 면화를 시켜서 활활 타오르게 하면 간목으로서의 최고의 능력발을 한다. 최고의 성공을 거둔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얘들을 잘 봐야겠죠. 얘들이. 간목이.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진신이라고 합니다. 진신. 용신보다 한 끗발 위다 이렇게 보겠죠. 진신. 그리고 만약에 경금을 갖고 태어났다. 경금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얘는 간목과 정화가 필요하다. 얘는 용광로겠죠. 용광로. 용광로니까 반드시 아니 경금은 뭐냐면은 고철이다. 고철. 고철이니까 반드시 용광로를 들어가야 한다. 용광로가 있어줘야 한다. 그리고 뗄감은 이 얘를 활활 타오르게 해주니까 얘들이 이때는 진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면 반드시 경금이 필요하고 경금을 갖고 태어났다면 갑과 정이 사주에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 이것을 반드시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가 없으면 자기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통제 규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얘가 극해야 통제 규제를 받는데 통제 규제를 받는 것은 관직도 갈 수 있고 좋은 운의 기운을 탄다.
근데 얘가 약하고 뭐냐? 인생 내 멋대로 가겠다. 내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극하는 것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조율 능력이 있다. 사주가 괜찮다. 이것이 없으면 뭐냐? 기분 나쁘면 내 중심으로 휘둘러고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누구의 통제, 규제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갑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놓고 보자. 다시 한번 놓고 보자.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갑목 자 일간이 갑신이다. 편관을 갖고 있다. 그 편관을 갖고 있으면 남자는 뭐냐? 현침살에 해당이고 현침살에 해당이길래 편관, 근극목을 한다는 거죠. 배우자들의 극한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남자는 편관이니까 자식이죠.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나를 극한다. 아, 자식으로서 좀 속상함을 갖고 있겠구나.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 지지에서 정화가 없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좀 힘듭니다. 여자들 같으면 편관, 남자가 이렇게 극한다. 그러면 뭐냐? 부부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정화가 없을 때는 못 살아 힘들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정화가 있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야겠죠. 정화는 더 그러지 말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사는 길로 나오는데 정화가 없을 때는 힘들다 이게 보겠죠. 그래서 부부 문제에서 얘만 값이만 갖고 딱 질문을 했을 때 아, 저희가 부부 이렇게 나올 때 부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올 때 사주에 정화가 없다, 지지에 정화가 없다, 대운에 없다 할 때는 아 서로 찌개지겠구나, 서로 좀 힘들겠구나, 정화가 있으면 조금만 참아라, 이때 들어오면 이 시기에 괜찮으니까 참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갑신인데 태어난 것이 예를 들면 기유 이렇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유 제가 태어난 것은 기유입니다. 69년생이에요. 자, 병자를 놓고 보자. 병자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병자 기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시만 지금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기유생, 69년생, 병자, 갑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사주가 없는 태생, 이 태생이 누구냐? 아니, 치가 없는 거. 이게 지금 배우 유혜진 씨. 유혜진 씨 지금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를 가지고 지금 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혜수 씨 편을 올렸습니다. 근데 유혜진 씨를 제가 올린 것은 이 사람이 한때 김혜수 씨하고 사귐을 가졌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헤어지게 됐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어떤 사주를 갖고 있냐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처음에 김혜수 씨하고 이렇게 이 사주가 사귄다 했을 때 저도 좀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사귄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혜진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또 남자로서 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 유혜진 씨는 그 어떤 김혜수 씨와 사귐을 통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격상이 됐습니다. 그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그 동해 바닷가를 가고 있는데 모래사장을 갖고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는 굉장히 예뻐요. 근데 남자는 약간 예쁘 좀 곰과입니다. 곰과 미녀와 야수편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걸어가는 걸 우리가 볼 때는 여자가 정말 예쁘고 남자가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 선입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아, 저 남자가 성공했구나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는데 돈으로 결부를 시키게 됩니다. 돈으로. 야 진짜 돈이 많은가 보다 저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이쁜 여자를 함께 데이트를 한 거 아니냐 반대로 여자가 조금 못생겼습니다. 그 못생기는 남자가 굉장히
그뭐 모델 뭐 배우 뺨치기 애들이 잘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남자들에게 뭐냐? 그 여자들에게 어떤 게 됐냐? 그 여자도 굉장히 돈이 많은가 보다. 저 여자는 돈이 집안이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돈으로서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이 유해진 씨를 놓고 볼때그 당시 그러면 유해진 씨가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크게 성공했느냐?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김혜수 씨와 사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귄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면을 보게 됐을 때그 당시 참 대단하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놓고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갑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갑목 자체가.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얘는 정화가 필요하겠죠. 정화가. 정화가 필요하고 이 정도라면 반드시 무토가 먼저 얘가 진을 쳐주고 있어야 합니다. 진. 무토가 탁 진을 쳐줘야지 얘 혼자만 두면 얘한테 따귀를 맞습니다. 왕따귀죠. 이 강한 세력한테 얘가 강하니까. 수국화를 시키겠죠. 근데 얘가 토국수를 시켜줘야 얘가 살아나니까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죠. 얘가 선발대입니다. 선발대. 그러면 사주에서 무토가 먼저 들어와줘야 한다는 거죠. 무토가 들어와주고 세운에서 정화가 들어올 때 이때는 격이 성립돼서 잘 살거나 이게 만약에 배우다면 그때 큰 연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갑목은 예를 들면 기토가 무토가 어쨌든 예를 들면 여자를 상징해준다, 아내를 상징해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대운으로 한번 놓고 보자. 대운 기요 을해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 이렇게 나갑니다. 오미 신요 술래 자. 자, 그럼 여기는 9, 19, 29, 39, 49, 59. 자, 대운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제가 여기서 대운을.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과연 얘가 정과 무토가 있느냐? 여기 지금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9세, 19세, 29세에서 계유, 39세 사이, 39세, 49세. 이 20년은 계유, 비가 내렸다는 거겠죠. 비가 내리니까 얘는 뭐냐? 두목이 됐겠죠. 그러면 뭐냐? 이때는 정확 최고의 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죠. 임신으로 놓고 보면 이것 또한 뭐냐?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물이 범람이 되니까 홍수가 되겠죠. 겨울에 온전히 홍수가 되어 있고 범람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정도라면 시베리아 나무다는 거죠. 이 시베리아 나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약하겠죠. 당연히 이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 개미. 그러면 여기에서 신미가 들어오는 신미에서 49세에서 59세 사이 여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화기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전형적으로 50대 중반, 53세부터 풀리는 사주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유해진 씨가 이 사주를 가지고 이 태생을 갖고 대운에 이렇게를 맞이했는데 과연 배우로서 그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느냐? 개성 있는 연기를 그렇게 연기를 통해 보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로 놓고 볼 때는 전혀 해당 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주가 있고 또 다른 사주가 있습니다.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술, 무인, 경신. 자, 경신이 나와 있습니다. 경신. 아까 조금 전에 경신은 반드시 갑과 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철이니까 반드시 용광로가 있어줘야 한다. 용광로가 있어야만이 격이 성립된다 그랬고 갑목은 얘를 반드시 목생화를 시켜줘서 얘가 강력하게 얘를 조져놔야 최고의 어떤 그릇을 형상을 격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이 사주를 놓고 또 한번 보자. 태생을 놓고 보자. 경이니까 기, 기묘, 무진.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여기는 8, 18, 28,
38, 48 이렇게 보겠지. 4, 5미가 이제 딱 들어와야 돼. 28세, 특히 32세부터. 32세부터 4, 5미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냐? 얘는 경금 자체는, 경금 자체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근데 얘가 경금이 돼 인월이에요. 근데 인월술, 이게 5가 공역으로 들어와서 인월술 화국을 하고 있으니까, 좀, 예를 들면 격이 좀 괜찮다. 어느 정도, 근데 힘이 좀 약하다. 이는 너무나 냉기가 있기 때문에, 경신이니까, 간여지동을 갖고 있으니까, 간여지동 배우자 문제 기운 자체가 보편적으로 좀 많은 늦게 약하겠죠. 얘를 녹일 수 있는 힘이, 강력한 힘이 들어와줘야 하는데, 얘가 사주에서 38세부터 이모대운부터 오기 민호술 화국을 갖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신사에서 28세에서 삭불하신 32세부터 이 사주는 서서히 화의 기운을 갖고 들어왔는데, 동사나무 움직이고 활동을 했으면 인사신 사명사를 쳤으니까, 이때는 그래도 큰 기운은 아니다. 그래도 화기가 들어오니까 좋다 이게 보겠죠. 여기서 운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32세, 그 다음에 38세 이후부터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 사주가 유해진 씨 지금까지의 어떤 그 영화 일생을 놓고 볼 때, 연기자 일생을 놓고 볼 때 얘가 맞냐? 얘가 맞냐? 벌써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판단하기에 얘가 맞는 것인지 얘가 맞는 건지, 그러면 금방 풀어보면 얘가 더 근사치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주를 올리지 말아야겠죠, 사람들이. 왜? 대운하고 비교해보니까 전혀 엉터리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올려놓고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소설은 쓰지 말아야 하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냉한 기운이 들면 간목 자체는 부목이 되고 썩고 문드러지게 됩니다. 이 사주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혹시 이 태생이 있잖아요. 기요생, 병자, 갑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앞부분에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조금만 참아보자. 여기서 미가 들어온다. 언제입니까? 이민년이겠죠. 이민년부터 이분은 처음으로 운의 흐름을, 좋은 운을 탄다. 괜찮다. 토, 부동산 기운, 문서 잡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문서를 잡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때는 조직생활 하라, 급여생활 하라. 힘들고 어려도 무조건 급여생활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 정말 늘 나이 먹어서 오히려 사업이 가니까 오히려 나이 먹어서 성공하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조금 운의 흐름을 뒷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간목을 갖고 이 시집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짜 구분홍선 가고 있다. 마지막 조금만 할딱꼬기 올해와 내년만 견뎌내라. 내후년, 내후년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년 11월 7일 이후부터 이 사주는 운빨을 잡고 간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주거변동을 하면서 내가 문서를 잡아도 괜찮다. 어떤 문서를 잡아도 이런 장사에도 괜찮다. 희한하게 돈이 벌린다. 이렇게 설명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많이 고생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빛을 못 봤다 그랬죠. 이 빛을 못 봤는데 어떻게 이 사주가 그래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은 아니다. 이걸 보죠. 바로 한 다음에 이거다. 이걸 보겠죠. 여기 대운에서 얘를 살려주니까, 경금, 그 강렬한 경금 자체가 화기를 갖고 해주니까 조후 균형을 이루면서 이 사주가 국민들 사랑을 받지 않았냐. 연기자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갑목을 갖고 올려놨습니다. 이 갑목을 올린 것은 이 사주를 가지고 유해진 씨를, 김혜수 씨를 올려놓고 찾다 보니까 갑목이 올라와서 마지막 오늘 강의 갑목이 유해진 씨가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한번 이걸 놓고 풀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고 이것 같다. 그러면 이분에게 제가 이 시기에 태어난 이 사주다면은 이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참으로 고생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주는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괜찮습니까? 2020년 11월 7일, 내년 양력 11월 7일부터 서서히 괜찮다. 왜 그러면 그 다음 2022년도지 내년 11월 7일이냐? 한다면 내년 11월 해월에, 해월에 이 운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 운이 있다면 잡아라. 어떤 기회를 잡고 나가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해보다 내년 11월 7일에 어떤 일을 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찬스가 이 사주로 온다 이게 보겠죠. 그러다가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쭉쭉쭉쭉 이 대운과 세운이 지원군이 만나겠죠. 지원군이 생기니까 얘가 대운이 힘이 생기니까 얘들 이 강한 냉한 기운을 제거시키면서 조후 균형을 하니까 이 간목이 늘어나라 좋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제가 잠시 갑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갑목은 태어난 계절을 먼저 보고 얘가 뭘 필요한가 특성을 잘 찾아라. 특성을 잘 찾아가지고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인자 그러니까 진신 자체가 있는데 그 진신이 사주에서 힘이 있냐 없냐를 봐라. 힘이 없으면은 그만큼 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주는 그렇게 풀이하면은 하나하나를 취해가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